전쟁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국제법상으로도요 합법적 전쟁들이 있고요.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교전에 들어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죄로 처형받지 않잖아요. 예, 물론 이제 민간인을 죽이는 경우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우리 문명의 수준이라는 게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전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결국은 갈등은 그렇게 뿐이 무력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큰데요. 실제로 전쟁은 그래서 선과악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로 봐야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모르는 또는 아는 어떤 복잡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은 해결이 안 된 채 갈등으로까지 퍼진 그런 터진 상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되게 쉽게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근데 전쟁은 일단 무조건 이거는 분쟁이고 분쟁의 극단적인 형태고 이 분쟁의 배후에는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자세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알파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쟁이라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 벌어진 되게 비인도적인 어떤 행위로만 그냥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시작은 하마스의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로 시작됐지만 그로 인한 과잉 보복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마스가 왜 그런 식의 무리한 행동을 했는가는 또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치적인 맥락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계기지 여기서 내가 어느 편을 도덕적으로 선택하는 게 핵심적인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주의는 극단주의를 키우거든요. 네, 어느 쪽 극단주의든 간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적대적 동고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하마스 같은 되게 극단주의적 이슬람 정파가 무장해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과정. 이거는 그 극단주의라도 선택해야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네타냐후 같은 이쪽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제 어떤 국내적 오랜 기간의 통치의 어떤 방법으로 결국은 극단 정파들과 연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물이 종종 전쟁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단순히 무력의 부족이라든가 뭐 게으름이라든가 또는 방심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샥 하고 한순간에 이제 이렇게 확 하고 올라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 이미 전쟁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상승되는 가능, 상호 상승하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그래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대비한다, 방비한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으로 가는 길로 혹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되게 복합적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민족이 자신의 국가를 갖지 못한 채 이제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놓여지게 된 것.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지원에 의해서 없던 땅에서 또 자신의 유대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이런 과정.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냉혹한 국제 질서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잘 모른 채 실제로 이제 서방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뭐 기타 나라들의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서방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 관련된 정보가 영미권에 의해서 사실은 상당 부분 좌우가 돼요. 예,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고 미국 언론들이 하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듣게 되고 특수한 게다 보니까 다른 걸 본다고 하더라도 또 영국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보거든요. 이것 외에도 서방권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독일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쪽이 이제 이른바 국제통신사나 국제적인 어떤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눈에는 잘 안 띄기 때문에 그것들이 인용 보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는 영미권의 이제 언론들을 우리 언론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아 쓰고 그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정보가 불균형된 상태에 좀 놓여져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아랍권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굳이 말하면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알자지라 같은 그런 영어권, 영어로 하는 아랍권 방송인데 사실 그 부분 인용보도 잘 안 하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언론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 편식성이나 불균형이 굉장히 좀 있어서 그로 인한 어떤 우리 인식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래되어 있다고 판단해야죠. 우리는 사실은 역사 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특히나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잘 무지한 상태를 해결하려고 무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확신을 조장하는 게 언론들이 잘 모른 채 하는 보도들, 특히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보도들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여론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론을 만들면 그게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그나마 상층부 간의 어떤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그런 식으로 잘 모른 채 하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것은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안 좋은 패착을 남기는 방식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전쟁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언론에 대해서 특히나 전쟁을 다루는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지한 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들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핵심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